우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표명한 적이 있죠. 그때가 국회 소추위원장이 3월 9일 날 헌재가 판결 선고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니까 언론에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 일정을 쫙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그리고 헌재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이 3월 10일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시킬 경우에 한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헌재 소장께서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헌재와 국회가 교감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표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결국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보는 것은 그때 이미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할 기각할 때 이미 그와 같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중대한 결심 우는 표현이 정당했고, 그런데 실제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 4월 5월 대선 일정을 얘기한 그 언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데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은 언론 보도에 있었던 하나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혼란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중대한 결심 얘기했던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비난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당했죠. 언론 보도. 사실 그때 제가 그다음 재판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언론 보도,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헌재의 권위를 훼손했는데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그런 언론 보도를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 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격렬하게 무례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재신청한다고 해가지고 8명의 증인이 구했고, 그리고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오영태, 유성령, 그리고 김서현, 그리고 이진동 TV조선 기자, 자, 이 사람들의 녹음 파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영태는 재단의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 해. 내가 들어가가지고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재단을 장악하는 거야. 약 1년 이내에 재단을 장악하게 될 거야. 1년 이내라는 것은 장기간 치밀하게 재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성 전용 겹더부에 불과한 고영태가 재단의 사무부총장에 들어가려는 그런 모의도 하고, 사무총장을 쫓겨나려는 모의도 하고, 재단을 장악하려는 모의도 하고, 그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린다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유성령이는 그 녹음 파일에서 검사장을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검사장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부장검사 밑에 자리를 넣어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야. 자, 검찰의 인사에도 마음대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700억 재단기금을 꽃감 빼먹는다는 표현을 했죠. 어떻게 700억 기금을 갖다가 탈취하려고 모의했는 이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왜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 그게 왜 탄핵 사유와 무관합니까? 지금 뭐 재단 K스포츠 미래 재단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낭독을 했지만은 어떻게 재단 기금 700억을 송두리째 탈취하려고 모의한
이런 고영태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또 언론에 월요일부터 터뜨릴 거야. 그리고 JTBC 거기다가 줘가지고 언론을 계속 터뜨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또 500억이라는 돈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500억도 해먹는 그런 비슷한 표현도 나오죠. 그러면 이 고영태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영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메일 주고받은 거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유심칩 뽑아버려라. 그리고 저 휴대폰 한강에 던져버려라. 자, 이렇게 모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범죄 집단을 구속하지 않는 특검과 검찰, 그거 조사 대통령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특검과 검찰이 고영태를 갖다가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고 야당 국회의원은 의인으로 고영태를 갖다가 부추깁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그리고 박영선이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 만났잖아요. 자, 고영태는 헌재에 대해서는 소환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특검에는 협력하고 내부 고발자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 가운데는 의인으로 떠받드는 이런 추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이가 권력서열 1위라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저 최순실이가 국정농단 했다 하지만은 고영태가 지금 차은택이는 고영태가 차은택을 소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영태가 차은택을 추천한 거죠. 다만 최순실의 추천의 형식을 비롯다 뿌리고, 그리고 또 최순실이가 추천했다 하지만은 차은택이가 문체부 장관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최순실이가 추천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은택이가 문체부 장관을 추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순실이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관. 그리고 최순실이가 그런 차은택의 추천을 받고 세 명이나 요직에 추천을 했는데 세 명이 다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다 탈락됐지 않습니까? 차은택이가 권력 실세 같으면 어떻게 추천되는 게 다 탈락됩니까? 세 명이나?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재판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과연 이것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할 때의 그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언론. 자, 촛불 집회는 아시다시피. 아니, 촛불 집회 말고 태극기 세우는 게 다 말해주세요. 얘기도 해야 됩니다. 촛불 집회가 주도한 것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처음에 발족할 때 북한이 뭐라 했습니까? 북한이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통진당을 악랄하게 해산시켰으니 민중총궐기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이렇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죠? 그런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어떻게 화답했습니까?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프라카드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민중총궐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찰을 셰파이프 보도블록 돌멩이 막대기로 마구 구타해가지고 113명의 경찰이 다쳤습니다. 50대 경찰자가 부서졌습니다.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죠.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고 반란입니다. 이 민중총궐리 주도한 집단이 누굽니까? 민노총 아닙니까? 자, 민노총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있죠?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와 연대해가지고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해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겁니다. 어떻게 민주노총이 어떻게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그 범민련 남측본부 25돌 축하 기념 메시지에 그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요, 투자감시센터가 민주노총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첫 고발장을 제출한 장본인이 바로 투자감시센터입니다. 그 사무실이 민주노총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원순 탄핵 찬성에 적극적인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35억 리모델 비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촛불집회 주도, 민노총이 사실상 주도하는 이 거대한 촛불집회 여기에 손을 짚어줍니까? 촛불집회가 진정한 민심입니까? 아니죠. 이거 대한민국의 사실상 이런 촛불집회에다가 국회가 진정한 민심이라고 탄핵 소추 사유에 지정한 거, 이건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 500만이 모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숫자에 대해서는 또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때 제가 놀란 것은 광화문, 대한문, 남대문, 청계천, 세종로, 종각, 종로 3과 종로 5가를 다 덮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인산일을 이룬 기적이라고 봅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정말 이 8대 0으로 이렇게 무슨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거,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정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런 사건에 영적 분별력을 이런 식으로 판결하느냐? 결국 우리가 헌재와 국회와 교감하고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시켰을 때 우리가 중도한 결심을 했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단체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위해서 헌신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언론이 최고 존엄 김정은에 대해서 남한에서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보수단체를 격렬하게 비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최고 존엄이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 원리를 그대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은 그동안 집회에서 수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그 합의를 해가지고, 제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변호인단과 합의해가지고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그거는 변호인단과 그 합의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미 제가 방금 얘기한 언론 인터뷰로서 제 견해가 다 소상향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을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승복 못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인단들과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통전당 해산 결정할 때
그때의 법과 양심을 가지고 그렇죠. 재판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